19. 지역 디자인 문서입니다. 네, VR 공룡 게임에서의 모든 지역은 한 개의 터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테이지에는 게임 시작되면 해당 스테이지가 에서 진행되는데요. 전방자구 16마리, 앞 4마리씩 배치하였고 평탄한 풀밭에서 구성되어 있고 주인공 평지를 걷는 느낌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게임에서는 회색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브 스테이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지별 특성으로 봤을 때 공룡별 크기와 사람을 비교하고 식성을 봐서 거기에 맞게끔 스테이지를 구성을 하는데요. 네, 알로사우루스는 바닥 난이도를 1부터 뭐 10까지 10까지보다는 화산 분화구니까 7이니까 뭐 이 정도 잡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바닥은 풀밭이요, 뭐 기타로 뭐 숲을 더 넣는다든지, 푸테라노드는 바닥 난이도가 7이고 화산 분화구의 절벽,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는데요. 바닥 난이도를 제가 간으로 잡았습니다. 1, 1은 평지고, 2는 약간 비탈짐, 3은 보통 비탈짐, 4는 심한 비탈짐, 5는 물가, 6은 해안가, 7은 꼭대기 또 절벽, 이렇게 잡았는데요. 알로사우루스 실제 게임에서는 바닥이 보이지 않지만 16종 공룡 스테이지별 공통 적용입니다. 네, 서브 스테이지의 기본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스테이지가 있고 주인공 바닥 스테이지가 있고 공룡 카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아이트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킬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뭐 딜로포사우루스, 또 이렇게 각각의 서식지에 맞게끔 배치를 하였습니다.